중년의 나이가 되면 몸이 젊을 때랑 달라집니다. 40대가 들어서고 50대가 넘어서면서 근육량이 저절로 줄어들고요. 그러면서 신체 대사 능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러한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식단도 달라져야 하는데요. 젊을 때는 아무 걱정 없이 먹던 음식들이 중년 이후에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중년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4가지 잘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중년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그 첫 번째는요, 바로 소금에 절인 음식입니다. 즉 젓갈이나 장아찌 같은 음식들인데요, 이러한 과도하게 염분이 많은 음식이 위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 일본 연구팀의 결과에 따르면 이런 음식을 매일 먹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위암이 걸릴 확률이 남자는 3배가 많아지고 여자는 2.5배가 많아진다고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위암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나트륨이 위의 점막 상피세포에 손상을 일으키기 쉬워서 위염이 잘 유발되고요. 이렇게 되면 헬리코박터 기운의 침입이 훨씬 수월해지기 때문입니다. 또 이러한 음식들은 위암뿐 아니라 요로결석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과다한 염분의 섭취는 칼슘 배설을 증가하게 만들죠. 즉 결석을 만드는 성분들의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요로결석이 잘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변 내 칼슘의 농도가 높은 사람은 저염식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년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두 번째는요, 바로 곱창 또는 막창입니다. 사실 의사나 영양학자들이 피하는 음식 중 하나가 곱창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일단 기름기가 너무 많은 음식이기 때문인데요, 약 40%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칼로리도 아주 높습니다. 소곱창은 1인분 기준으로 약 850kcal 정도이죠. 더군다나 곱창의 지방은 포화지방뿐 아니라 트랜스지방도 포함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굽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뱃살, 고지혈증, 혈관이 막히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음식은 가능한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럼 어떻게 좋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냐, 먹는 것도 즐거움인데 이런 음식도 먹어야 하는 건 아니냐 하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저도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면서도 이런 음식을 어떤 마음가짐으로 먹을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년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세 번째는요, 바로 탄산음료입니다. 탄산음료는 일단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열량이 매우 높죠. 하지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와 같은 영양소는 거의 없습니다. 또 인산이 많아서 칼슘의 흡수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탄산음료의 나쁜 점을 알면서도 그톡 쏘는 청량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콜라나 사이다를 먹고 싶을 때 가능하면 제로콜라 또는 제로사이다를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설탕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칼로리가 거의 없는 장점이 있어서 좋지만 이것도 너무 많이 먹으면 문제가 됩니다. 이 제로콜라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과거에 잘 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요, 제가 이 영상 최종 화면에 링크를 올려드릴 테니까 이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그 영상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년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네 번째는요, 바로 초가공식품인데요. 초가공식품은 먹기 편하게 미리 많은 가공을 거친 음식입니다. 예를 들면 소시지, 햄, 치킨 너겟, 냉동 감자튀김, 또 시리얼, 라면, 과일 주스, 즉석 편의식품 같은 것들인데요. 이러한 음식은 젊은 나이보다 중년 이후의 나이에서 더 나쁘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노인의 경우에 이런 식품이 인지저하 위험을 높인다고 하는데요. 호주 연구팀이 60세 이상 약 2,700명의 건강영양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가공식품을 많이 먹는 경우에 노인의 언어능력과 실행기능을 감소시킨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 초가공식품 소비와 심혈관 질환 등 각 원인별 사망률을 분석했는데요. 그 결과 초가공식품을 주로 먹는 그룹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17%까지 높았고요. 뇌혈관 질환 발생 위험은 16%까지 높았습니다. 그리고 전체 사망률도 자그마치 30%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음식들 사실 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가끔 라면도 먹고 싶고 또 곱창도 먹고 싶죠.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 저울에는 좋은 음식을, 다른 쪽 저울에는 나쁜 음식을 올려놓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몸의 저울은 항상 좋은 음식 쪽으로 기울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평소에 좋은 음식을 많이 쌓아놓으면 가끔은 이 나쁜 음식을 먹어도 그 저울이 바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편 쪽에 좋은 음식을 많이 쌓아놓았기 때문에 가끔 이 나쁜 음식을 먹어도 이 저울은 잘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음식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좋은 쪽에 쌓이는지 또는 나쁜 쪽에 쌓이는지를 인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나쁜 음식을 꼭 먹고 싶을 때 평소에 좋은 음식을 많이 드셨다면 어떨까요? 그렇습니다. 가끔은 그런 음식을 드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중년 이후 특히 50대 이후에 피해야 할 음식 네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 내 몸속에 있는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의 저울 잘 생각하시면서요. 건강한 음식으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